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를 통해서 저는 이 유가족들께서 가장 애타게 궁금해하셨던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 그리고 이송 경위가 현장 보건소장의 부족한 대처 그리고 모든 상황을 현장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긴급 구조 대응 평가 보고서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평가 보고서는 현장의 환자 분류 체계, 현장의 응급 처치, 그리고 환자의 분산 이송 및 병원 선택, 의료 자원의 공급, 의료 기관 간 협조 체제, 사상자 명단 관리 및 발표까지 진상 규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초기 정보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사라고 하는 건 사실 법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재난 대응의 그 전반의 적절성을 평가하자고 하는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로 인한 실무 부담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무라고 하는 건 실무 부담을 이유로 양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못 받은 기관이 있다라고 하셔서 여쭤보니까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대부분 지금 뭐 수사도 있지만 국감도 있고 국조도 네. 있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많다 보니까 네. 연기 요구를 요청을 많이 했다 대부분 다 했답니다. 연기를 언제까지 연기를 아, 그래서 하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한 것처럼 그 평가는 뒤에 우리가 방명교사를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리되면 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파악해서 평가 보고서 제대로 작성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보고서가 수사도 이렇게 지지부진 안 나오고 이미 중대본도 종료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찾아나가는 단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약 없이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바쁘신 것은 알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좀 작성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아직 요청을 했지만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다따로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아까 소방재난본부에서 몇몇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청에 의해서 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유가족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모든 유가족께 그 유가족의 돌아가신 가족분이 대략 어떻게, 언제 돌아가셨고, 어떻게 이송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저 아까 의원님 말씀해서 우리 실무 팀장한테 물어보니, 네. 그 현장 사망 경위, 네. 현장 어떻게 그런까지 당하신 경위는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시장님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조차 여지껏 두 달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 행정이 어떻게 유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아, 그거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사는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수 없고 예.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도 그거는 이제 답변하실 수 현장 없으면 사항이 상당히 그러면 그것은 그런 사실상 부분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 현재는 그렇게 저 보고받았습니다. 그 답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그래서 저희 직원도 그 유가족분들이 전화하면 한 30분 동안 통화할 정도로 그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도 되게 아쉬워하고 유가족님도 되게 슬퍼하신다는 얘기를 아까 듣고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고 또 좋은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조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람을 실어 날라도 그것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구조하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 총괄의 부재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짚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소요가 좀 있었죠. 네. 서울시에서 제출하셨던 매뉴얼은 사실은 예전 거였고 지금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시장님께서 이제 내보여 주셨던 매뉴얼은 서울시 차원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아니고 소방 단위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매뉴얼이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작년 세월호 참사 7주기 때 시장님 하셨던 말씀이 참 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호 추모일만큼은 매년 우리 사회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하는 날이 돼야 된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다짐이 참 무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행 매뉴얼을 가지고 충분히 중대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로서 이 총괄 컨트롤을 하셨어야 되는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